상쾌한 마동석표 핵주먹 액션. 남모를 고생이 있었다고요. 점퍼를 네. 입고 나오는데 재질이 굉장히 특이해서 바람은 안 통하고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는 많이 덥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되게 쌀쌀한 잠바예요. 그 40도 육박하는 더위 속에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아마 이번 액션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좀 확 날리실 수 있게 네, 좀 통쾌한 액션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송지효 씨도 이번에 액션 연기가 있으신가요? 액션이라기보다는 납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저 나름의 또 탈출의 기회를 계속 엿보다 보니까 좀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얘기를 드나? 건물. 일단 얘기하고 안 좋다 그럼 저기서 편집을 이렇게. 아, 제가 뭐 보충으로 얘기를 드리면 창살이라 그랬죠. 쇠창살. 근데 그건 너무 디테일해요. 그런가요? 그냥 건물에서 건물 정도 우리 영화에는 뛰는. 쇠창살이 나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티격태격 앙숙케미. 네. 대한민국 대표 악역 전문 배우 김성우. 눈동자마저 연기하는 악역 분색. 김성우 씨는 이번에 신개념 악역 연기를 선보이셨다고 하는데요. 악역을 하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눈이 악하다는 거죠? 아니요. 뭔가 갈색 눈이. 네. 갈색하고 악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좀 진하시고 이러니까. 좋아요. 선배님이 장난기가 되게 많으세요. 애교도 되게 많으시고. 장어는 우리 분녀 회장님 보고 싶어서 왔지. 속상하게 왜 이러세요? 애교적인 인정. 성난황소의 성난황소 마동석 씨. 이 성난황소를 이기는 게 또 바로 아내 지수 송지효 씨. 그리고 송지효 씨를 납치하는 기태 김성호 씨. 물고 물리는 캐릭터들의 서열 관계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실제 배우들의 다양한 서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나이 동안 서열은 하나, 둘, 셋. 솔직해지자, 우리 좀. 형이 지금 배우를 하고 있었으니까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봐봐봐.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근데 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저를 스스로 동안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제 예전 사진이라고 나왔던 게 실제로 18살 때 사진이거든요. 18살 때 사진입니다. 허지섭 씨 닮으시죠? 근데 제가 19살 때부터 이 얼굴 됐어요.